지인이 대구에서 이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당근마켓에 비슷한 물건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구매하려고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물건이 맞는 것 같은 상태였는데 물어보니까 누나 자기 지인 가족 가방이라고 자기는 그냥 팔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 좀 받겠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.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이제 같이 이제 수민이가 있었는데 수민이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? 하고 보니까 벌써 도망간 상태였고 민수랑 수민이가 이제 그 도망간 쪽으로 따라갔고 저는 이제 주차장 쪽으로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저기 왼쪽 차 위에서 머리가 뛰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있다 해서 글로 뛰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쪼그려 앉아서 전화하고 있더라고요. 저 보자마자 또 도망가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가 다행히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뛰면서 막 슬리퍼 벗겨지고 아스팔트 맨발로 막 뛰고 그랬는데 가서 잡았습니다. 쳤는데 그 가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, 하나가. 근데 한 3일 전에 올라와 있었고 근데 그 뒤에 한 제가 보기 한 25분 전, 30분 전에 올려가지고 동네에서 그걸 또 올렸더라고요. 저녁 식사하려고 셋이서 이제 돈가스 집에 있는데 그걸 돈가스 먹으면서 당근마켓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방 확인하고 물어본 거예요? 이거 보니까 맞냐? 네, 자기는 잘 모르겠다. 저도 이거 심부름으로 나온 거다라고 해서 훔친 거냐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. 그냥 네. 우선이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사갖고 선물을 다 준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조용히 돼요? 안 집었는데 한 14초 좀 넘으려나?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닌데 맞습니다. 근데 그때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이게 앞에서 도망가는 게 보이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힘이 막 나오고 막 아드레날린 올라와서 막 좀 그래. 잡고 나신 뒤에 경찰 112에 신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네 오셔가지고 인계하고 근데 그 찾은 것만 돌려봤고 가방에 두 개 잊어버렸었는데 한 개는 벌써 물어보니까 중고로 팔았다 그러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받은 가방만 찾은 거였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.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생긴 거라서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두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 따로 했는데 해도 돼요? 민수야, 수민아 덕분에 이렇게 혼자 상 받게 됐는데요.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다음에 맛있는 밥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. 고맙고 미안하다. 살면서 이런 걸 받을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또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이런 초청장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말고 앞으로는 야구를 좀 더 잘해서 하는 인터뷰로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